리듬 사이에 쉼표가 섞여 있는 클라리넷 악보를 보실 때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럴 때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할까요?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까망피리의 연습 방법을 이번 시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래에 있는 이 예제 악보를 볼게요. 두 번째 마디의 첫 번째 박자는 쉼표 처리가 되어 있죠? 사실 그렇게 복잡한 리듬은 아니지만 쉼표만 나오면 의외로 당황하셔가지고 리듬을 맞추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해결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쉼표 자리에 아무 음을 하나 채워서 연습을 하신 다음에 다시 원래의 악보대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쉼표 자리를 채워서 연습하시다가 원래 악보로 돌아와서 연습을 할 때 쉼표 부분을 마음속으로 세고 연주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제 실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는 쉼표 자리를 쉼표 바로 뒤에 있는 음인 파 음을 채워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불어볼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연습을 한 후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쉼표 음을 마음속으로 연주하면서 악보대로 연주를 하는 거죠. 자, 다시 하나, 둘, 셋.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다른 악보로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까요? 이제 클라리넷 악보의 쉼표 자리가 달라져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예제는요, 악보의 첫 번째 마디, 첫 박자가 쉼표 처리가 되어 있죠. 저는 이곳에 이제 도를 채워볼게요. 이제 연습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음을 채워서 연습이 완성이 되면 원래 악보대로 리듬을 세면서 또 연습을 하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넷. 이런 연습들이 꾸준히 채워지면요, 쉼표에도 당황하지 않는 깡과 실력이 생기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고급진 음악과 시골스런 음악의 차이는 사소한 디테일부터 시작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꼼꼼하게 클라리넷 연습하세요.